유아 실물 리뷰 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화면상에도 얼굴이 작게 나오는데, 뭐 실제로 보게 되면은 작을까? 아니면 화면이 더 작을까? 실물이 더 작을까? 궁금했던 분인데, 실제로 보니까 화면보다는 실제가 훨씬 더 얼굴이 작고, 실제 이목구비는 피부톤은 하얀 피부인데, 일단 제가 예전에도 봤지만은 걍하얀 백인 여성의 피부의 두상은 단두의 느낌인데, 측면보다는 확실히 정면에서 볼 때가 이쁜 느낌이고, 정면에서 봤을 땐 앞면보다는 임팩트가 떨어지는 느낌이 많이, 얼굴 사이즈는 4세대 걸그룹 포함, 어떠한 여자 연예인 포함, 일반 여성을 포함해도 상당히 작은 두상이랑 얼굴이죠. 저는 이분이 오뚜기 햇반 정도에 숨어도 얼굴이 숨어지지 않을까. 머리숱이 엄청 많고, 머리가 흑발이라서 머리숱이 숱 같은 느낌? 피부가 화해서 이분 얼굴 보고 있으면은 정말 딱 보는 순간 숲속에서 다리 뜬 느낌의 얼굴형은 화면에도 동그란 느낌인데 실제로는 갸름하다는 느낌보다는 짱구는 못 말려의 얼굴형 생각보다 요 짱구 패밀리들이 있는데 데니 씨도 그렇고 근데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두분다 얼굴이 작은 느낌이 눈이 크고 얼굴이 작아서 눈끝이 관자놀이를 가출한 느낌이 실제로 얼굴을 딱 보게 되면은 눈이 밖으로 나가 있는 느낌이 상으로는 우주배 비단 금붕어의 예전에 스티븐 스필버그의 고전 영화 그렘린이라고 있는데 캐릭터랑 비슷한 느낌이라 젊으신 분들은 그렘린을 찾아보시면은 공감을 그리고 얼굴에 비해 눈이랑 입이 상대적으로 커서 코가 상당히 작아서 금붕어의 느낌이 한마디로 얼굴형이 하얀 완구슬 같은 구슬치김이 옆면에서 볼 때는 입이 돌출되어 있는 느낌이라 그 부분이 금붕어의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 같은데 학교 다녔을 것 같은 유학생 같은 특징적이었던 게 걸음걸이가 나오실 때 당당한 일진이 학교 등교하는 걸음걸이의 느낌 나 공주님 키는 160 정도인데 이분이 멀리서 볼 때는 정말 170이 넘어 보이는 느낌? 근데 가까이서 오면은 키가 작아지는 느낌이라 이분 같은 경우는 멀리서 볼때 어떠한 느낌이냐면 예 걸어오고 있는데 판토마임 중에 계단을 내려가는 그런 판토마임 하는 느낌 있잖아요. 계단 내려가는 판토마임 하면 점점 키가 작아지는 느낌인데 요분이 그런 듯한 느낌이 그리고 비율이 예 화면보다는 실제가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얼굴만 작은 걸 가지고 비율이 좋다는 소리는 못 듣거든요. 일단 오뚜기 햇반 정도의 얼굴 사이즈 원 플러스 원에 뭐 둘둘 어깨, 직각 어깨, 상반신이 짧으면서 허리가 가늘어야 되고 다리는 11자로 쭉 뻗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 한 개라도 어그러져 버리면 비율 좋다는 소리는 들을 수는 있지만 와 하는 느낌까지는 못 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상황에 모두 다 완전 해당되는 거로 만점 비율이 실제로 보면은 160이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못 믿을 거. 닮은 연예인은 이제 우즈벡 여성이 탕웨이를 닮았다고 하면은 이분의 느낌이지 않을까. 예. 하얀 탕웨이의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나? 얼짱 무당의 포스 그날 옷을 그렇게 입고 와서 그런지 더 그렇게 본것 같고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일단 이분은 모두 100% 볼 겁니다. 왜냐면은 뒤에 있는 분이 얼굴이 더커 보이게 하는 원근 효과까지 해주신 분이라 이분이 나오면서 또 추우시죠 하는 목소리 텐션을 보니까 MBTI의 외향성 E의 성향 같고 옷 입은 스타일로 봐서는 앞에 두 개가 EN의 느낌도 요거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 않는 게 목소리 자체는 아무래도 텐션을 높인 걸 수도 있고 예 옷은 코디 해준 것처럼 뭐 입을 수도 있지만 추우시죠? 요 느낌 하나로는 아이보다는 외향성의 느낌이 이분 같은 경우가 모임 같은 데 가면 상당히 과한 리액션을 잘할 것 같은 생활 애교 같은 방청객 미가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이라고 화면보다 실제가 훨씬 더 눈이 커서 항상 눈이 제이치에 있나 눈을 춤을 추다가 눈을 한 번씩 만져봐야 되지 않나 어? 내는 어디 갔지? 어 여기 있구나 비율 같은 경우는 실물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주변 반응은 많이는 없었는데 자전거 타고 가던 할아버지가 유아 보더니 기다렸다가 제가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왜 국가 가시냐고 물어봐서 그래서 어르신 잘 보셨다고 제가 얘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역시 외국인은 달라 유전자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생각이 나고 연예인 호적을 보자면 뭐 딱히 없나요? 예, 그러니까 무리 없이 활동하는 칭찬이야 욕이야 뭐 저는 그날 본 상황만 말씀드리는 유튜버이니까 다음에 또 보게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고 네 해당 연예인의 개인적인 생각 사심 악감정은 없습니다. 다른 장소 다른 곳에서 봤으면 또 달랐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또다시 리뷰 실물 후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아영 출근길에서 본 유아의 한 주루기는 일단 사람이라기보다는 캐릭터 인형 같다는 느낌이 강하죠.